따라 자리에 따라 당연히 해석은 다르죠. 얘는 주어니까 은는이가고, 얘는 목적어니까 을를로 해석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friend도 마찬가지야. friend도 친구는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 친구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잖아. 자리에 따라서. 하지만 friend라는 이 형태는 안 바뀐다고 해요. 형태는. 됐어요? 아, 얘가 주어 자리에 오면 friend고, 저기 목적어 자리에 오면 뭐 friend가 되냐? 아니잖아. 똑같잖아. 그치? 일반적으로는 그렇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인칭 대명사처럼 자리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는 애들이 있어요. 자리에 따라서 주어 자리일 땐 이렇게 쓰고 목적어 자리일 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자리에 따라서 즉 격에 따라서 형태가 변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뭐야? 관계 대명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관계 대명사가 주어의 역할을 하느냐 목적어의 역할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 생긴 게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자,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서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 지울게요. 파란 부분. 자, 이 표를 그릴 건데,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는 격이고요. 여기는 선행사입니다. 자, 책에도 표가 있는데, 그거는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제가 쓰는 표가 풀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풀버전. 자, 관계대명사에서의 격의 종류는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격. 두 번째, 목적격. 세 번째, 소유격이 있습니다. 얘도 소유격이 있어요. 자, 그리고 선행사는 아까 종류가 두개 있었죠? 사람인 게 있고요. 사람이 아닌 게 있었죠. 자, 근데 이것 말고도 우리가 또뭘 하나 더 고려할 수 있냐면요. 상관없는 애도 있어요. 상관없는 애. 됐어요? 상관없는 애는 무슨 말이냐?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람이 아니든 상관없이 쓸수 있다. 이 말이에요. 상관없이 쓸수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 즉 명사가 사람이라면은 사람이면서 이 관계대명사가 주어의 역할을 한다. 그럼 우리가 who라고 쓰고요. 목적격이라면은 whom이라고 쓰는데 사실 whom 말고 who라고 써도 됩니다. 이 m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됐어요? 자, 그리고 소유격은 who에다가 s를 붙여서 who's라고 씁니다. who's.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닌 녀석. 자,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가 주어의 역할을 한다면 우리가 OH라고 쓰고요. 목적격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OH라고 쓰고요. 자, 소유격은 우리가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후즈라고 똑같이 쓰거나 얘랑 아니면은 오브의 위치라는 이런 형태로 쓰긴 합니다. 오브 위치. 자, 마지막 세 번째.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람 아니냐에 관계없이 쓸수 있는 놈이 있는데 이게 아까 우리 본문에 나왔던 대시라는 녀석입니다. 대. 목적격도 똑같이 대세로 쓰고요. 그리고 소유격은 없습니다. 소유격으로 쓸수 있는 건 없어요. 이렇게 표를 정리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아까 제가 3번 특징에 써놨다시피 관계대명사는 해석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석하라고? 뭐뭐 하느냐? 풀을 쓰든 훔을 쓰든 위치 쓰든 후드 쓰든 데스든 나발이든 관계대명사는 전부 다 하는으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게 달라지는 이유가 뭐다?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에 따라서 또는 이 관계대명사가 주어 역할이냐 목적어 역할이냐 아니면 뒤에 명사가 나왔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런데 보통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중학교 2학년 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안할 거예요. 그냥 참고로 쓴 겁니다. 얘는요.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건딱이 부분만 나와요. 여기. 이 부분만. 그래서 이 부분만 딱 잘라갖고 3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목적격 관계대명사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덩어리를 볼 겁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관계대명사의 가장 기초,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한5% 배운 거예요. 이게 한5% 배운 거야. 엄청 많죠? 내가 말했잖아. 관계대명사는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당연한 얘기지만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당연히 100% 배우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거.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나올 법한 거 이것만 딱 선별해갖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개념 설명은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중요한 것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4번까지 썼으니까 5번으로 넘어가서 쓰겠습니다. 5번.
자, 5번에서는 뭘 알려드릴 거냐면요. 관계 대명사를 이용해 두 문장 연결하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5번. 자, 관계 대명사를 이용해서 두 문장 연결. 자, 여러분 참고로 말하는데, 우리 지금 어법 개념 테스트 이제 보고 있죠? 지난주에도 한번 봤었죠? 예, 어법 개념 테스트 때 제가 쓴 거랑 똑같이 써야 돼요. 지금까지 PPT판에 써준 거. 진짜요? 어. 그럼 가짜겠냐? 네. 똑같이 써야 돼요, 똑같이. 알겠죠? 아... 네. 내가 지금 뭐 보고 쓰고 있냐? 아무것도 없어. 이거 보증국 거야. 이거 출석 보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내 머릿속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저 참고하는 거 없어요. 저도, 아니, 여러분도 저랑 똑같이 쓰면 돼요. 안 보고 쓰고 있잖아. 여러분도 안 보고 쓰면 돼요. 됐죠? 자, 보겠습니다. 예시를 바로 들어볼게요. 예시.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 이렇게 써볼게요. The girl is my best friend. 자, 이렇게 썼어요. 아, 잠깐만. 예문을, 아니요. 이걸로 쓰자. 자, 이런 예시가 하나 있고요. 자, 또 하나. She is dancing on the stage. 자, 이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 썼어. 이 두 문장을 연결해 볼 겁니다. 관계 대명사를 이용해서요. 어떻게 연결하는지 이 과정을 잘 보세요. 제가 과정을요, 두 가지 버전을 보여줄 거예요. 두 가지 버전. 첫 번째는 느린 버전, 두 번째는 빠른 버전으로 보여줄 거예요. 됐어? 어떤 거를 쓰던 간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됐어요? 자, 느린 버전 먼저 보여줄게요. 자, 느린 버전은 뭐냐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잠깐만. The girl is my sister. She's dancing on the stage. 이렇게 나왔는데 윗문장과 아랫문장은 각각 마침표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는 뭘 쓰죠? 접속사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 마침표 이렇게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뭘 쓸까요?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두 문장 연결했습니다. 끝. 간단하죠? 그 소녀는 내 여동생이고 그녀가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다. 됐어요? 문장 연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서 불필요한 말이 있는데요. 여기 she는 누구죠? The girl이죠. 됐어요? 이 둘이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됐어요? 똑같은 사람이죠. 자, 똑같은 사람을 우리가 굳이 두 번 말할 필요가 있는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she를 지워버릴게요. she를 지웠어. 자, 그리고 여기에 and라는 녀석을 보세요. and는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추가로 쓴 단어죠. 됐어요? 얘는 추가로 쓴 단어니까 이 추가라고도 없애버릴게요. 제가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뭘 지웠는지 잘 보세요. 뭘 지웠어요? and라는 접속사 지웠고요. she라는 대명사를 지웠습니다. 됐어요? 근데 이 she가 원래 뭐였어? 주어였지. 됐어? 주어 역할하는 대명사를 지은 거야. 됐어? 얘들아, 접속사랑 대명사를 내가 지웠네. 이거 합치면 뭐였어? 이게 관계 대명사였어. 맞아? 맞아? 자, 그래서 없애고 없앴습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잘 보셔야 돼. 여기에서 그러면 이 지운 부분, 얘는 안 지웠잖아. The girl is my sister. 얘 안 지웠잖아. 여기에서 she만 지웠죠,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그럼 지우고 이 남은 문장. 이 남은 문장을 어디에 붙여야 되는가? 아까 쌤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the girl이랑 she가 똑같았었죠. 그러니까 이 파란색 부분을 the girl 뒤로 보내는 거예요. 됐어요? 왜? 얘랑 똑같았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래서 선생님이 뒤로 보내보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The girl, 그 다음에 is dancing on the stage. 자, 뒤로 보냈어요. 그리고 남는 말, is my sister.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파란색에 해당하는 요 부분을 노란색에 해당하는 the girl 뒤에다가 이렇게 붙인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왔어? 얘를 그냥 요 사이 턱살이 낀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근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아까 우리가 뭘 없앴습니까?
접속사와 대명사를 없앴잖아. 접속사와 대명사. 그러면은 그거를 어떤 걸로 바꿔줘야 돼? 관계 대명사로 써줘야 되는 거야. 관계 대명사. 되니? 자, 관계 대명사는 이렇게 종류가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써야 돼. 첫 번째, 일단 앞에 나와 있는 명사, 이 노란색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어, 사람이잖아, 사람. 그렇죠? 어. 아니, 아무리 여러분의 여동생이 사람 같지 않아도 돼. 사람을 해주세요. 자,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she는 뭐였어요? 주어였어, 목적어였어, 소유격이었어? 주어. 어, 주어였잖아. 그럼 사람이면서 주어인 거는 who네요, who. 됐어요? 그래서 요 앞에다가 who 이렇게 딱 써주면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the girl who is dancing on the stage is my sister. 이렇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친 겁니다. 됐어요? 이게 천천히 한 버전이에요. 천천히 한 버전. 보셨나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할까? 해석. 해석 보여줄게. 잘 보세요. Who is dancing on the stage?라는 이 덩어리가 뭐 합니까? 앞에 나와 있는 덩어리를 꾸며준다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해석 어떻게 한다? 뭐뭐 하는. 됐어? 그러면 그 소년의 과로하는 그 소년은 내 여동생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과로하는 소년은 내 여동생이다. 근데 과로하는 게 뭐야?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춤추고 있다 이렇게 사면 안 돼. 춤추고 있는 니에자만 치면 돼. 니에자만 치. 알았지? 춤추고 있는 소년은 내 여동생이다. 되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느린 버전이야. 느린 버전. 빠른 버전만 보여주고 내가 이거 관계대명사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있어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해 줄게. 자, 일단 빠른 버전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다시 써볼게요. 자, 이렇게 있었습니다. 문장이 거의 똑같아요. 빠른 버전이나 느린 버전이나. 느린 버전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천천히 보여준 거고, 자, 빠른 버전은 어떻게 하느냐. 두 문장에서 공통된 녀석을 찾습니다. The girl과 she가 똑같죠. 여기서 이 질문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she랑 my sister랑 똑같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실 분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my sister랑도 똑같아요. 맞아요. 맞는데, 내가 팁을 하나 줄게요. 이 둘이 얘랑 얘랑 똑같다고 봐야 돼? 아니면 얘랑 얘랑 똑같다고 봐야 돼? 라고 헷갈리면은 얘들아, 이 명사 앞에 관사가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관사. 어나 더가 있는지. 웬만하면은 더가 나와 있는 애랑 짝을 지으면 돼. 알겠죠? 이건 팁이에요. 팁. 얘 더 나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더 나와 있는 애랑 짝 지으면 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두 문장에서 공통된 명사를 찾습니다. 너하고 시가 똑같죠? 그래서 여기에서 뭘 없애냐? 대명사를 없애야 돼요. 대명사. 다시 한번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가 합쳐진 거예요. 명사를 지우면 안 됩니다. 대명사를 지워야 돼. 그래서 she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남은 문장을 이 공통이었던 놈 뒤로 보내고 요 앞에다가 관계대명사를 써주면 되는데 사람이고 주어가 빠져있으니까 who라는 녀석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이게 이제 빠른 버전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과정은 똑같아요. 과정은 똑같은데 아까 뭐 and 쓰니 많이 막 이런 것까지 제가 했었잖아요. 그 과정을 좀 생략한 버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두 문장을 연결할 때 어떤 방식을 쓰시든 상관없는데요. 이 두 문장 연결하기는 중학교 2학년 때 서술형으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반드시 연습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거는요. 6번을 쓸 겁니다. 6번, 다음 시간에.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어디 할 차례냐라고 물어보면요. 여러분께서 저한테 좀 말씀을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오늘이 6월 9일이죠. 다음 시간에 관계대명사 6번 쓸 차례이고요. 6번에서는 제가 뭘 설명할 거냐면은 관계대명사 구별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관계대명사 구별. 얘네 구별입니다. 됐어요? 관계대명사 구분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께서 다음 시간에 혹시 제가 까먹으면은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또 이따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에 맞춰서 보시고요. 수고들 했습니다.